아침이에요. 오늘은 제 관리데이예요. 관리데이 요청이 되게 많아서 관리데이를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. 제가 오늘 염색도 하고 피부과도 가야 되고 평소 궁금해 하셨던 거는 제가 관리데이에 한번 녹여볼게요. 그러면 미용실로 가볼게요. 여기는 제 브이로그에서 엄청 많이 나온 우아보라는 샵이에요. 과자도 챙겼어요. 이제 염색을 할 거예요. 먼저 탈색 말고 최대한 머릿결이 안상하게 할 예정이에요. 걱정되나고 오빠 자꾸 전화 왜? 아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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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카메라 잘 맞추고 있냐? 머리도 자르고 드라이도 받아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서 드라이도 다 못하고 지금 피부과로 가고 있어요. 근데 그래서 내일 아침에 다시 와서 머리도 자르고 드라이도 하고 피부과가 늦어가지고 얼른 도착해서 또 관리를 받으러 가볼게요. 시간이 한번 꼬이면 너무 정신없이 꼬여간 것 같아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. 지금 원래 3시간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4시간 반이 넘게 걸리는 바람에 피부과로 가볼게요. 오늘은 피로회복에 좋은 주사를 맞으면서 관리를 할 거예요. 이렇게 룸은 이렇게 생겼어요. 1인 룸. 피부 관리 다 받았어요. 너무 요즘 피곤해서 주사도 맞으면서 관리 받았더니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. 머리도 얽말고 얼굴도 얽말고 너무 창피하다. 이제 나가볼게요. 지금 피부과 갔다가 오늘 뷰티데이인데 얼굴에 콜라겐 먹으러 삼겹살 삼겹살 먹고 집으로 갈 거예요. 뭔가 너무 힘든 하루. 주사도 맞고 저는 밥 먹으러 갈게요. 안녕. 둘째 날인데 머리가 완성이 안 돼서 아침에 다시 왔어요. 또 부었어. 짠! 머리 다 했어요. 머리 설명 좀 해주세요. 얼굴 옆선 쪽은 좀 어둡게 했어요. 끝이에요? 네, 이제 얼굴이 다 했네요. 짠! 머리가 끝났어요. 오랜만에 이렇게 일탈하면서 머리 염색도 하고 너무너무 신이 나요. 이제 저는 오늘 룩북 촬영이 있어서 룩북을 촬영하러 갈게요. 안녕! 짠! 저희는 룩북을 지금 끝냈어요. 룩북 촬영을 다 하고 가방 보이죠? 룩북 촬영을 다 하고 이제 저는 네일샵부터 예약해놔서 네일아트 샵으로 갈 거예요. 제가 어떻게 디자인을 고르는지 그런 거를 보여드릴게요. 네일샵에서 만나요. 안녕! 밥 먹고 오빠가 네일샵을 데려다 주고 있어요. 지금은 네일샵 가는 중. 미용실 갈 때는 11시였는데 벌써 6시예요.
반나절이 갔어요. 같이 네일샵 언니들이랑 먹으려고 오빠가 케이크도 챙겨줬어요. 스타벅스. 조심히 가요. 안녕. 나 이렇게 차키 오빠 있죠? 안녕. 그래. 조심. 네일샵을 가고 있어요. 저는 네일 디자인할 때 맨날 그냥 안 고르고 간 다음에 무작정 가서 인스타로 찾아보는 편이에요. 만약에 여름 네일이면은 여름 네일 아트를 치고 그런 다음 다른 사람들 사진을 많이 참고하고 거기서 섞어 쓰는 편이에요. 네일 아트 할 때는. 그래야지 뭔가 저만의 스타일이 나오더라고요. 항상 네일 문의가 진짜 많았어요. 저는 어디지? 제가 좀 길치거든요. 그래서 길을 맨날 까먹지 뭐야. 제가 다니는 네일샵은 뚝섬역 쪽에 있는 더 네일바라는 곳이에요. 궁금하시면 제가 위치는 알려드릴게요. 언니들 놀랄 것 같은데? 짠! 여기에요. 찾기 처음에 어려워요. 안녕하세요. 촬영하고 있었어. 네. Stuck on the ocean now, nothing but waves and they're spilling in. I wanna dry up, but you just keep on going, don't you? I don't even know how we got here. All my reasoning have disappeared. I wanna bury the hatchet. 네일샵에서도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힘든 거 알죠, 다들? 짠! 네일이 완성됐어요. 이거는 가까이서 봐 예쁜데 이렇게 자석 젤이라고 자석으로 이용해서 하는 건데 너무 신기했어요, 진짜. 이제 오늘 마지막 스케줄. 꼬라기라는 그 유튜버분들이 있는데 거기 오늘 같이 촬영을 하기로 해서 이제 마지막 일정을 하러 갈 거예요, 여러분. 가볼게요. 안녕하세요. 제가 방금 상호를 몰카 성공했습니다. 몰카 성공했어요. 네. 상호는 알았다고 하는데 유튜버이셨더라고요. 네. 끝나나 여기서 러기 이것도 하셨겠네, 오프닝 때? 했어요. 러는 제 건데 왜 소리 채널 많이 사랑해주세요. 네, 다음에 이제 업로드 되면은 제가 그때 알려드릴게요, 여러분. 네. 안녕. 남들 제가 쓰레기인 줄 아실거든요. 알았어. 소리 많이 사랑해주세요. 안녕. 안녕. 감사해요.